눈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강약을 반복하면서 오늘 밤까지 1에서 3cm가량 내리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구름 뒤로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황사용 마스크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영하 2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 가량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군산과 전주 10도, 정읍은 8도로 낮 동안엔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하 7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1도의 기온 분포로 낮 동안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도 또한 번의 눈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후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